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않는 내가 되길,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도 감사하길,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기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존재, 아무런 부담 없이 집 앞에 나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라는 존재가 있기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굿의 베리굿 나이 4화 DJ를 맡게 된 애기토끼 세영입니다. 귀엽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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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베리굿 나이시 4화가 됐어요. 아, 벌써. 네. 어머. 오늘도 맞아. 한번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네. 멤버들 먼저 소개할게요. 네. 굿굿.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둘째 사연입니다. 저는 발랄한 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에서 목소리를 맡고 아이고. 있는 고은입니다. 우와. 네. 여러분 첫 번째 코너는 베리굿의 네. 근황을 알려드리는 베리굿 뉴스. 근황 토크. 베리굿의 근황을 알려주세요. 태연 언니. 왜 나부터예요? 리더니까. 리더로서. 아, 리더. 예. Yeah. 이럴 때면 리더죠. 네. 잠시만요. 근황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여러 개 있지만 일단 네. 하나를 말할게요. 제가 네. 최근에 네.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와. 기타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지금 음계 배우는 거랑 기타 배우다가 코드 지금 딱 6개 배웠는데 와 A 마이너 C G 지금 처음 친 게 막 네. 옹달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성, 여행을 떠나요. 엄마가 선근을 해 그런 동요 네. 그런 걸로 지금 코드 연습을 하고 코드로. 있는데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전 그래서 안 배워요. 이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한 네. 반복. 아, 연습이 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코드 잡는 거 더 어려워지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굳은살 뺄 걸요. 저 지금 벌리고 막 네일 아트 받았잖아요. 네. 왼손은 다 깎았어요. 진짜 헷갈리네. 이거 다 잘랐어요 이쪽만. 그러면 태아 씨 나중에 네. 콘서트 하면은 기타 치면서 좋다. 노래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좋다 좋다. 그때까지 가려면 정말 무한 방법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하면 저도 얘기할 거 있어요. 네, 보은 씨. 저도 약간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 무슨 공부? 공부가 다양하잖아요. 맞아. 제가 요즘에요 화성학 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화성학 네. 재밌지. 시작한 지 네. 이틀 됐나요? 아, 네, 맞습니다. 어제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틀은 아니고, 이틀은 아니고,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틀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친구한테, 네. 그러니까 처음엔 독학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네. 혼자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실용음악 통로 이라는 책을 샀어요. 혼자서 세상에 한번 해보겠다고 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실용음악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네. 물어봤는데 네. 너는 왜 이거를 샀냐 해가지고 아, 내 친구한테 맞아요. 원래 건반으로 배우기 시작을 맞아요. 그런 해가지고 그런 거 사면 더 공부하기 싫어진다니까요. 맞아요. 이제 책으로 말고 건반으로 지금 그치, 배우고 그치. 있는 중인데 무슨 네 이제 스케일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은 양은 네. 이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도 간단한 거는 그래도 근데 간단한 거는 네.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네. 지금 막 편지 이런 거 코드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 그럼 이제 아티스트의 정신이 좋아요. 네. 그러면 베리굿의 이제 저거 근황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네. 광고로 조금만 음악인. 보고 올게요. 네. 네. 조금만 네. 기다려요.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때는 먼저 착용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저희는 떠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라. 날아가 제주도. 오. 너무 좋아.
처음이야. 잘 보이고 싶어 처음이야. 네 맘에 들고 싶어. 알아주면 좋겠어. 하나하나 쌓이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이젠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 베리베리의 사연을 듣고 노래를 추천해주는 시간입니다. 네. 베리베리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네, 오늘은 친구를 주제로 사연을 소개해볼까 해요. 네. 고은양 읽어주세요. 아, 뭐야, 나야? 읽어주세요. 네, 고은 씨 읽어주세요. 네, 서울에 사시는 잠만 뭐야? 아, 셀프? 아, 정말. 아니, 여기 써있는 대로. 네, 서울에 사시는 18살 태아맘바님이 사연을 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 베리굿을 아주 좋아하는 여고생입니다. 반복적인 학교 생활과 평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을지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다름이 아닌 친한 친구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친한 친구를 잊고 싶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2학년 때 이천으로 전학을 갔어요. 멀리 갔네요. 그저 1년이지만 14살 그때 같이 수다 떨고 잠도 자고 눈싸움도 한 좋은 추억들이 가득해 귀엽다. 전학 갈 때 서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3년 전 일 유유. 저희는 그때 함께 타임캡슐도 만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고 서로의 생일날 편지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었지만 3년 동안 연락을 한 기억이 10번조차 되지 않아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혼자 아직까지도 가장 친하고 마음 맞았던 친구,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로 남아있는데 과연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하고 지낼지 같이 다녔던 장소 등등 가끔 꿈에 나오고 자주 생각나네요. 연락을 미루고 추억만 생각한 자신에게 살짝 한심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친구가 서울에 올라오면 네. 다시 좋은 단짝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친해질 수 있을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친구가 제 마음을 몰라도 서로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언니들은 옛날의 모든 인연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가요?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귀다. 여러분들은 옛날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나요? 네, 학창 시절 때 친구들. 저는 근데 부산에서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부산 몇 살 때 올라왔죠? 중학교 1학년 전에 입학하기 전에 전화 네. 올라왔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네. 연락이 네. 끊겼어요. 어머. 아, 난 또 연락한다는 줄. 끊겨서 했는데 하고 네. 있었는데 네. 저희 아빠께서 이제 핸드폰을 떨어뜨리신 적이 있었어요. 아, 전화번호가 날아갔구나. 전화번호가 날아갔어요? 완전 날아가서 그래서 지금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SNS나 이런 게 좀 많이 발전을 해서 막 이런 걸로 많이 찾아보고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연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고등학교를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재학하다가 네. 이제 연습생을 하면서 예고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친구들과 많이 안고 울고 친구들이 벌점 받는데도 이제 수업 시간을 안 들어가고 저랑 마지막 인사
인사를 같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전학을 가고 회사 생활을 하니까 연락이 좀 뜸해지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친한 친구였으니까 맞아. 연락을 안 하고 오랜만에 봐도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맞아.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연락 끊긴 게 아니잖아. 연락은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주 못 하는 걸 뿐이잖아. 아, 채 10번도 못 하고 끊겼대요. 아, 끊긴 거야? 네. 그렇게?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연락을 하는데 이 친구는 네. 이 태아반반님은 네.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스무 살 때 이제 볼 생각으로 좀 20대를 기다리면은 사실 그때 되면 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장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봐라. 맞아요. 생각날 때 연락을 맞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둘이 그렇게 추억이 많았으니까. 또 이제 고3 되면은 고3이라서 바빠서 못 보고 살 되면 또 일하느라 못 보고 학교 다니느라 못 보고 그런 게 다 생겨요. 근데 나는 지금 보세요. 그러면 네. 가장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연락을 자주 못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이런 네. 언니 지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 언니들을 보고 싶은데 네. 못 보는 이유가 뭐 일이 서로 당연히 일도 있겠지. 네. 그리고 주변에 자기의 이제 측근들도 또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일 때문에 바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해주고 보고 싶을 때 또 보고 네. 또 못 보다가도 또 보고 네. 그냥 이걸 서운해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마음만은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사회를 맞아, 살아가기 맞아. 위해서는 맞아. 한 사람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연을 신청해주신 태아만바님을 위해서 네.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음추? 음추예요. 네. 네, 노리플라이님의 내가 되었으면 듣고 오실게요. 잊어버려 하나 봐요. 그 한숨이 내 귀를 스칠 때마다 말해주고 싶어 손을 잡아주고 싶어 어떤 일이 그댈 아프게 한다고 해도 웃음 지으며 모두 털어내고 싶을 때 혼자 있기가 두렵고 외로울 때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줄 사람 내가 되었으면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코너는 팬분들과 한 줄로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네. 요즘 너 때문에 난입니다. 오! 누구야? 다해. 와, 역시. 통했어. 네, 오늘도 딱 두 분만 선정했습니다. 먼저 네. 고은 양 읽어주세요. 네. 태아야님께서 요즘 일교차 때문에 난. 네. 왜 그러는 거야? 일교차 때문에 난. 높아요. 점점 아침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다면 요즘 네. 옷차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뭐예요? 반팔을 입고 걸칠 거를 하나 네, 겉옷을 맞아. 하나 근데, 챙겨 다니세요. 근데 제가 겉옷 네. 그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진짜 맞아, 맞아, 극단적으로 맞아. 입거든요. 아침에 아침 날씨에 만약에 춥다 그럼 무조건 니트 긴팔 나도 아침에 좀 덥다 그럼 무조건 반팔. 근데 나도 난 진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엄마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들고 다니는 게 반팔에 겉옷을 챙겨라. 그럼 추울 때 입고 더운 벗으면 그래.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도 가방을 평소에 안 갖고 다니잖아. 그죠? 아, 그쵸? 나는 누울 때도 없고 나는 가방을 항상 싫어. 갖고 다니니까 가방에 넣어. 그리고 네. 또 유리 언니 읽어주세요. 아, 뭐가 있다는 줄 뭔가 해결방안을 내는 줄 알았어. 네, 다이베리님께서 이름 나올 뻔. 네, 다이베리님께서 요즘 지름신 때문에 난 사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요. 유유 사고 네. 싶은 건 많고 돈은 없고 이럴 땐 알바를. 언니들은 알바 경험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저 있잖아요. 알바 진짜 깜짝이야. 알바 진짜 네. 저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하고 싶 나? 네. 어떤 알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알바요? 저는 진짜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알바를 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좋은 경험이에요. 에? 뭐라고요? 근데 그 경험은 되게 좋은 경험일 수가 있어요. 네, 진짜로. 청춘이죠. 근데 저는 이 다이베리 친구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뭔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알바를 하고 싶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치. 맞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돈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알바를 해서 버는 촉촉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요. 맞아.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돈이 있으면 생각이 좀 짧아진다니까. 그냥 사버려요. 돈이 있으면 사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많이. 그리고 그러니까 비상금을 모으시라니까요, 여러분? 비상금이요? 아, 맞아. 유리언니. 나 그런 거 못해. 근데 모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 맞아. 그쵸? 내가 그래. 그쵸. 진짜. 근데 저 같은 돼. 경우에는 네. 돈을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네. 돈을 그거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요? 모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돈이 모자라다 싶으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예, 하기는 하는데 너 우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겠다. 나 그럼 둘째 딸로 거기 들어갈래. 듣고 계신가요? 안 돼 안 돼. 네, 오늘 근데 고은 양의 날인가 봐요. 네, 고은 네. 양이 추천해 줄 노래가 있다고 해요. 아 저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추천해 드릴 곡은요. 네. 지금 음원 차트에 있는 곡인데요. 권진아 님의 끝이라는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언니 내가 갈까 애써 미안한 표정하지 마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널 보내줄게 이번 코너는 멤버들이 서로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익명으로 푸는 시간 투 엔젤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탈탈 탈탈이라고 해주신 태연이한테 온 익명입니다. 태아야 요새 아주 신나보여 좋냐? 좋다 근데 이 사연에 태아야라는 말은 없었는데 자꾸 세영이가 태아야라고 부르네. 요새 아주 신나보여 태아야 자꾸 불러. 아 근데 있잖아 웃긴 거 얘기해줄까? 그때 태아야 잘하자 이거 있잖아 그 태아야님께서 네. 왠지 자기한테 하는 말 같다고. 아, 내 이름이 태아야라서. 그래서 이거 누가 쓴 거야? 그래서 너잖아.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다. 다혜지. 나 아니야. 다혜지는 세영이야. 나 다른 거 있어. 다혜 아니면 세영이야. 저 지금 오른손 가슴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너네 최근에 나랑 같이 촬영했잖아. 야 안 올렸어. 세영이지.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저의 모든 것을 야, 걸고 아닙니다. 너네 지금 다 손 올렸어. 네, 나도 아니에요. 언니 아니에요. 요새 신나세요? 근데 나는 세영이다. 뭐지? 아니야. 세영이다. 아니야. 사실 요새 조금 우울했었는데. 왜요? 왜요? 왜? 그냥 갑자기? 아 그런 건 아니고 싶어서. 뭐야 언니 신나다면서요. 기타 레슨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그쵸. 근데 요새 막 좀 책도 읽고 그냥 너네들도 책 보고 막 책 그치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그냥 내 자신한테서 네. 좀 힘을 내자고 화이팅 좀 신나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아, 좀 알아보자. 하니까 좀 그냥 그냥 이미지 그 근데, 뭐야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네. 하니까 좀 그냥 좋은 그러면 것 같아. 좋으신 걸로 좋은 거지. 근데 신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치, 좋아. 왜 그런 거지? 이거 쓴 사람은 저한테 온 익명입니다. 네. 네. 급하게 세영아 네. 종종 널 볼 때면 핫땡마트에서 흐느적 허우적 신고 있는 다람 인형이 떠올라. 그 뭐야? 미안합니다. 손인형 있잖아요. 그 주황색도 있고 막 파란색도 있고 신정 개업하면서 움직이는 애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이거. 근데 아니야. 야 근데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제가 왜 다혜라고 생각했냐면요. 알겠어. 근데 왜 생각했냐면요. 현정이가 다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습생 때였나?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기억력 좋다. 근데 나야. 아 다혜야.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약간 이거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춤추고 있는 바람 인형이 나를 닮은 거지. 내가 춤추고 있을 때 허우적 거리는 건 아니지. 아니지. 아니 내가 이거를 미리 받아서 있습니다. 읽어봤는데 잠깐만 내가 그런 말을 근데 한 적이 있었구나.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모를 줄 알았어. 아니야 기억하지. 근데 얘가 좋아하는 게 더 기분 나쁘지 않아? 아니 그건 기분 나쁘지 않아. 완전 털었어. 안 나빠. 근데 왜 저래. 우는 거 아니지. 우는 거 아니지. 돈태야 우나
네, 그래서 네, 전 현장이라고 밝혀졌고요. 아, 정말 그 생각이 맞았네요. 이게 뭐라고 우린 참 웃겼어요. 다음 사연은 네. 고은이에게 온 익명입니다. 자, 너 준비해 너. 너야 너래. 진짜 준비해. 고은아, 방이든 뭐든 아. 좀 치우고 사러 제발. 먹은 게 있으면 너가 좀 치우라고 좀. 이거 좀 치워. 아니 잠깐만 이거 솔직히 네. 이거 라디오를 시작하면서요. 네. 내가 너무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나 손톱도 아. 나 잘 자르고 네. 방도 치울 만큼 잘 치우고 살아. 어. 진짜 그 방 치우는 거 동의 못하는 사람. 저요. 저요. 나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는 인정해주라. 나는 안 치우다가 한 번 싹 치워. 아 그것도 강요해서. 태아 언니가. 아니야 근데 짐은 많아. 짐은 많아. 짐도, 아니 근데 저는 아니야 짐은 없어. 아, 들어봐요, 근데 다 쓰레기야. 근데 안 들어봐요. 인정이야? 고은이가 방을 치우는 거는 뭐 그렇다 쳐 뭐 치우라고 하면 치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먹은 거 먹은 거 있잖아요. 그치, 그치. 고은이가 뭐 카페를 갔거나 뭐 빵을 먹거나 뭘 그치, 먹잖아요. 그치. 그대로 걷다 둬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내 방에 와서 먹었어. 네, 안 치우고 가죠. 그죠. 어이없어. 안 치웠어. 내 방에도. 근데 나는 이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음료수를 거의 다 마실 때쯤 내 방에 와서 그걸 다 먹고 그냥 그래. 버리고 와. 그러면 아 얘는 약간 쓰레기 버리러 오나? 그 정도로 나 의심을 해봤어. 내가 그랬어. 고은이한테 이거 치우라고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어. 네, 네 감사하고요. 아 아까 그렇게 웃던 고은이가 얌전해졌어요. 아, 잘 치울게.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네, 이번에는 저에게 귀엽다 귀엽다. 제가 안돼 제가 아 제가? 너가 한 거잖아. 이번엔 제가 올린 네, 사연입니다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번에는 네. 멤버 전체에게 온 사연이에요. 네네. 거짓말을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귀요미들아. 사실 네. 고백할 게 있어. 네. 다 같이 뭐 시켜 먹을 때 네. 사실 나 치킨 안 좋아한다고 딴 거 먹고 막 딴 거 먹자고 엽떡 먹자고 뭐, 막 그랬었잖아. 뭐 이런 거. 네. 근데 미안해. 나 이제 치킨 좋아하는 것 같아. 알아. 예전에 나 치킨 거들떠도 안 봤는데 진짜? 요즘엔 TV에서 막 신제품 치킨 CF 나올 때마다 먹어보고 싶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치킨 먹자! 먹자. 그래. 치킨 그러자. 치킨 먹자. 자메이카 통구 아세요? 요새 그래서 너지 이거. 아 저죠. 근데 너 치킨 좋아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세영이가 치킨이랑 햄버거를 약간 아, 좋아하는 편은 맞아. 아니었는데 요즘 햄버거도 아주 잘 먹어요. 햄버거 누구보다 잘 먹지. 아니, 요새 신제품 진짜 많이 나. 커리 치킨도 나오고 자메이카 통구이고. 저 치킨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얼마 전에 태연이랑 스케줄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어요. 마늘치킨? 아니요. 뭐야 언제 먹었어? 근데 이게 나온 지는 꽤 된 치킨인데 그 구운 치킨이라고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아 이제 치킨을 이제 시켜 먹었는데 그냥 기본 구운 치킨 딱 한 마리 시켰어요. 그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야들야들하니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거 껍데기가 맞아. 약간 그 네, 껍데기도 얇아가지고 맞아. 되게 약간 훈제 향도 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난 살짝 탄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 그래서 치킨 먹을까요, 오늘? 아 요새 치킨 조금 먹고 제가 이 치킨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좀 고통스러웠어요. 이제서야 먹자. 왜냐면 우리 집은 걔 뭘 잘 안 시켜 먹는단 말이야. 먹자. 아 맞아. 근데 난 진짜 많이 시켜 먹거든. 근데 요새 그 치즈가루 뿌려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부모님이 못 먹게 해요. 트윙클. 왜요? 트윙클. 그냥 못 먹게 해. 왜냐면 좀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 맞아. 어르신들은 그런 맛을 좋아한. 맞아. 근데 애기들이 좋아해. 우리 같은. 하여튼 이건 접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치킨 그리고요. 먹어요. 그래, 다음 사연. 이번엔 태연이에게 온 사연입니다. 태아야, 너 왜 맨날 쇼컷 하고 싶다면서 안 해? 좀 해. 야 이거 귀엽게 말했잖아. 너 귀엽게 얘기해주라고. 좀 해. 맨날 제일 하고 싶어 하잖아. 내가 네 얼굴이었으면 100번 했어. 오, 칭찬. 그럼 네 이번 활동 때 하는 거지? 기대할게. 뭐지 그래서? 아 전 아니에요. 오. 다해다. 저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쇼컷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언니? 고은이다. 고은이다. 의향이 있으세요? 고은이지. 의향이 있으세요? 뭐가요? 이거 아니 근데 뭐요? 항상 태연님께서 쇼컷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잖아. 쇼컷은 모르겠고 언니가 처음에는 머리가 길었을 때 단발을 하고 싶다 했어요. 단발. 이제 대표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단발을 해야 될 것 같다. 누군가가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언니가 갑자기 입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저는 아,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아니 생각 좀 더 해볼까가도 아니었어. 유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꽃이 갔으면 좋겠어요 나 갑자기 다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야 언니를 제외하고 우리를 다 추천해주는 거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다음은 네. 유리 언니에게 온 사연이에요. 유라 사소한 거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정말 재미없게 귀엽다. 깔깔 깔깔. 근데 저는 유리 언니가 사소한 거에 아 잠시만요 기분 나빠하는 게 많았나요? 아 많아요? 많나요? 아 많았나요? 아니요. 전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아, 누군데 그래서? 누군데? 모르겠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고모님가? 나 아니다. 저도 아니다. 다행인가? 나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난 근데 생각 안 했어. 아니 근데 네. 고은아. 제가 고은아. 나 아니야.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안정이. 이런 게 참 귀여워. 맞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귀여워. 근데? 근데 나는 이런 거 유리언니 아니야 너무, 나 아니야 너무 근데 귀엽다고 생각해 내가? 나는 근데 어, 언니가 장난을 야, 치기가 야, 어렵긴 하죠 나는 어? 오히려 반대야 소리야? 유리는 그런 거를 되게 잘 패스를 아 아까 맞아, 맞아, 언니인데 좀 근데 이 글이랑 그래서 뭐 기분 나쁜 거를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나도 그랬었어 그 약간 궁금해. 이렇게 나한테 약간 장난쳤을 때 네. 근데 약간 그래서 그런 적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많이 괴롭혀요. 뭐예요? 아, 언니가 반응이 재밌어서 반응하는 게.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이렇게 받아치는 것도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있다 보니 강하게 컸구나. 아 저는 사소한 거에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어 좋아요. 근데 다음 것도 유리 언니에게 왔어요. 오늘 이거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유리야, 네? 뭐 먹을 때 맨날 안 먹는다 그러고 우리가 다 시켜놓고 다 시켜놓으면 아 먹을 걸 이러면서 뺏어 먹지 말고 일단 시키렴.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자. 근데 한 번만 있는데. 안 먹을 때도 많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한 번도 단 한 번. 그거는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안 먹은 적 없는 걸. 이거는 겪고. 아니 너네 치킨 먹을 때도 나 안 먹은 적 많았잖아. 아니요. 햄버거 먹었을 때도. 언니가 그걸 기억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안 먹는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너 먹을래? 아, 이건 그러니까 물어봐. 그런 거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보이긴 했어요. 아, 언니가 맨날 뭐 배부른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안 시켜요. 맨날. 근데 우리가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한 입만 언니 한 입만 이러면서요 그 예쁜 목소리로 맞아 와가지고. 맞아 안 줄 수가 없어 예뻐가지고 우리가 더치페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아, 그러니까 아 먹을 생각이 없다가 이게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근데 저희 제 방에서 먹으니까 맞아 아, 그런 그치? 것도 있고 그런 냄새 나서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애들이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보여서 뺏어 먹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 사연이 누군지 뭐 전 아닙니다 어쨌든 일단 시키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리 언니한테 추천을 언니 뭐가 될 것 같은데 꼭 얘기를 해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나는 나 혼자 먹기도 아딱 부족하거든 나는 무조건 나 혼자 알죠? 아니야 부족해 나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언니가 뺏어 먹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언니 아, 우리 배고프다. 같이 사서 먹어요 이러고 같이 사게 그래요 있잖아 그래요 저는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 나도 그래서 나도. 우리 뭐 먹을까요? 치킨 먹을까요? 치킨 먹자니까? 진짜 배가 고파 진심이야 구운 치킨 우리 어디 가서 먹어요 시켜 먹지 말고 저 근데 갑자기 생각난 먹지. 건데 이 사연 말투 태연이 같아요 나 아니야 일단 근데 유리 언니 그래서 언니 진짜 아니야 앞으로 그냥 같이 시켜 먹어요 같이 시켜 먹으면 더 맛있잖아 많이 먹을 수 있어 내가 많이 먹 내가 오늘 진짜 시켜야지. 미안 내가 오늘 투엔젤을 못 썼어 어 진짜요? 어, 그래서 여기는 내가 하나도 없어 잠깐 우리 그러면 한번 추측해보자 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추측도 합니다 투엔젤 아 잠깐만 이런 하지 말자 태연 언니한테 온 거는 세영이었고 어 이거 나 진짜 아니야 너 아니라고? 근데 나 근데 진짜 아니야 어디야? 나 신나봐요 좋냐? 어디? 나 이거 다혜잖아 아니에요 나 이거 치킨밖에 안 썼어 너냐? 어디? 이거 카톡 채팅방 그거 캡처해서 올리자 나 진짜 아니야 나도 진짜 아니야 나야 그래 일단 이거 유리 언니 대담해 그리고 이거 나 이거 세영 이거 다혜 어? 그 다음에 치우고 살아 다혜야? 이거 고은이 다혜 아 치우고 살아 다혜 그리고 어, 전체 그래. 사이마트 다혜 어? 네. 전체 세영이 전체 세영이 세연이 어? 이거 누구야? 쇼컷 누구야? 고은이 나한테 온 거 누구야? 다혜 먹는 거 누구야? 나야 가만히 야, 있더라고 오늘 유리 두 번이나 헤드셋 벗었어 난 유리 언니 일어났어 처음 봤어 아 더워 나 지금 더워 아 덥다 수능 강자였다 아 웃겼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어. 네. 그럼 약간 훈훈하게 갑시다. 저 훈훈하게 할 얘기는 다음 좀 방송 있어요. 누가 해? 고은인가? 네. 다혜. 아, 네, 고은. 미안하다. 나 또 해. 나와. 미안해, 미안하다. 아, 나와봐. 스킨 사줄게. 어? 진짜? 아니? 아, 진짜. 당황했어. 아, 진짜 네, 낚였어. 네, 여러분. 아쉽지만.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베리굿나잇 마지막 화가 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은 오늘 아 진짜 고은이 날이네. 고은이가 네. 부르겠습니다. 비욘세의 헬로. 헬로. But those walls I built, oh baby, they're tumbling down. Didn't even put up a fight, they didn't even make a sound. I found a way to let you in, but I never really had it down. Standing in the light of your halo, ooh, I got my angel now. It's like I've been awakened, every rule I had you breaking. It's the risk that I'm taking. I ain't never gonna shout you out. Everywhere I'm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r embrace. Baby, I can see your halo, knowing my saving grace. You're everything I need and more. It's spreading all over your face. Baby, I can feel your halo. Never gonna shout you out. Everywhere I'm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